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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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 누구세요? 사랑이요. 그냥? 띵동 띵동. 왜요? 네, 안녕하세요. 택배에 왔습니다. 택배. 택배요? 네, 여기 놓고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이게 뭐야 이게? 안녕 공돌이들. 네, 안녕하세요. 공대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난리를 칠 거냐. 네, 드디어 저에게도 팬 선물이 왔습니다. 보세요, 보세요. 한 개가 온 게 아니고 이마에 많이 왔어, 이마에. 와, 이래 제가 다 가릴 만큼 이만큼이나 많이 왔어요.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, 원래 팬 선물 개봉기를 제가 찍었거든요. 며칠 전에 곽수한 친구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선크림도 보내주고 막 바나나빵도 보내주고, 그래서 제가 노래도 불렀어요. 바나나빵 맛있다고. 스튜디오 다 망가졌다. 아, 저거 원래 빠져. 아, 진짜로? 갑자기 훅 들어와. 여기 천장 예약해가지고 이게 빠진 건데, 해 새끼들 또 보면 또 망간녀, 김팽 이런 아들, 이런 아들 보면 또 귀신 도행이라 이런 말도 대단한 소리하고. 네, 이제 한번 책임 책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일단은 선물 뜯기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공대생형 하고 적어주셨군요. 여기 잘 보면 공대생형. 그리고 국보급 선물이래요. 국보급 선물. 따당. 뜯어보도록 할게요. 블루 레모네이드 보내주셨네요. 여름에 더우니까 블루 레모네이드 보내주셨고요. 그다음 일단 편지는 나중에 읽을게요. 이거는 뭘까요? 요런 거 보내주셨는데, 마음에 들어 우리 캐릭터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. 네, 이렇게 콜라 들고 있는 조석 캐릭터랑 원숭이 유인원 캐릭터가 들어있네요. 재미없다. 그럽시다. 요거는 이거 뭐야? 스탬프? 아니네요. 아, 도장인 줄 알았는데. 아, 누가 봐도 도장처럼 생겼는데. 편지. 안녕하세요, 대생이 형. 항상 재밌는 실험 감사해요. 제가 벽에 똥칠 할 때까지 재밌는 영상 많이 부탁해요래요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보내준 이 친구. 나랑 비슷하게 왔으면 재밌는 거, 재밌는 현상. 뭘까요? 야, 나랑 똑같이 웃었다. 이거 봐라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, 막 그림 남자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, 글씨도 막 써져 있고. 너 아니야? 매운 라면 맵다. 맞네, 매운. 이 후드티 입고 있네. 와, 이래 또 잘생기게, 실물보다 잘생기게 마름에 그려졌네. 그니까요. 공대생님 안녕하세요. 공대생님을 안 지 2주일 정도가 된 학생입니다. 와, 2주일 만에 또 팬 선물을. 근데 앞으로도 언제나 즐거운 동영상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 소희승. 이거는 형 뭐 들어있었어요? 이런 거. 나 몰라, 기억 안 나. 아, 아이셔 들어있었던 것 같아. 아이셔? 맞지? 아, 아이셔 맞네. 아이셔. 영상 찍으시느라 힘드시죠? 목 관리 잘하세요. 뭐 캔디 딱 보내주시고 또 한 입에 다 털어 먹어야죠. 다섯 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그 다음 또 뭐가? 끈도 막 묶어서 이쁘게 포장을 했는데 뜯기도 아깝다. 이거 뭘까요? 뜯으면 날아가는데. 편지도 들어있네요.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맛있게 드려. 직접 볶은 거래요. 아, 진짜로? 직접 볶아서 간 거래요. 그 다음에 커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스티까지. 아이,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다. 그 다음에 이제 규리님. 미래에 포장지 보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꼼꼼해요. 이중 포장. 아, 진짜 꼼꼼하다. 우와. 오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만져줘. 뽑기? 일단 뽑기통이에요. 뽑기통. 아이, 귀여워라. 캔디 머신. 아이고. 가지고 뚜껑도 있고 사탕도 있고. 뭐야 이거. 네 집. 이 나한테 집 이런 거 이거. 남자다. 난 내가 왜 보내는데
구타강 날아가는 거 이거. 근데 이거 뭔데? 귤이야. 어? 아! 머리가 따라왔어요. 머리가 뜨나 하얀색 문만 보낸 줄 알았다. 그니까 깜짝 놀랐. 아 아니었을래 여러분. 이렇게 귀여운 근데 얘 빨가벗고 있고 고추까지 달아온다는데. 아 저거 딱 편집하는데 옆에 딱 놔두고 편집할게요. 귀엽네요. 근데 배출 출할까 봐 컵라면도 보내주고 말랑카오도 보내줬네. 편지 투 공대생. 오 유니크룸 코드 있어요. 편지 여러분한테. 햄튜브는 저 별로 안 친한데. 햄튜브는 아마 솔직히 네. 미안한데 평생 못 줄 거예요. 네 햄튜브는 제가 볼 일이 없거든요. 조금 안 친해서 좀 어색하거든요. 예쁘린 김나무. 아, 예쁘린도 있어? 어 망가녀 진혁이 편지 주신 거 이거 다 햄튜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햄튜브는 좀 힘들어. 네. 이제 저 읽어볼게요. 공대생님 흠흠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김규리라고 합니다. 뿌잉. 영상도 꾸준히 잘 챙겨보고 있어요. 하트. 제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공대생이어서 허 너무 행복해요. 첫 경험이시네요. 뭐? 나무님 영상 보는데 옆에서 너무 외롭고 슬프게 있어서 마음이 너무 정말 그런 거야. 아 선물 개봉기 보고 보내주셨네. 비밀이지만 저는 햄튜브보다 공대생이 더 좋아요. 앞으로 더 재밌게 영상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? 아 그리고 영상 따라 하다가 엄마한테 엄청난 구박을 받았어요. 제 영상을 따라 할 때는 항상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을 각오를 하고 따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이거